두원 상선은 1만 1,500톤급 카페리선 이스턴 드리머를 투입해 포항 영일만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교토마이즈로 항을 연결하는 신설 항로를 9월 7일 개설했다. HMM은 PSA와 각각 42%와 58%의 지분으로 합작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 결합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후 연내 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인천항은 7월에 월별 실적 사상 최고치인 29만 3,200 TEU를 처리했다. 월별 물동량 증가율도 10%를 넘기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관련 자료를 종합 수록한 2020 연안해운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화물 수송은 1억 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9만 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해운은 부산 영도 소재 대선조선에서 인도받은 1000 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펜코나모니호를 한일 항로에 투입한다. 일본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게이힌 항로 JP2에 배선할 계획이다. SITC는 컨테이너선 최대 12척을 자국 조선소에서 짓는다. SITC는 최근 중국 양쯔장 조선에 1800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으며 옵션 6척도 포함돼 있어 추가 발주도 예상된다. 지난해 창립 20도를 맞은 해상 수출용 컨테이너 매매 임대 전문 기업 극동 MES가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워 서비스 품질 제고의 드라이브를 건다.